자, 24번 글의 제목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이제 미국의 추수감사절 이후 그 바로 다음 금요일 날이 블랙 프라이데이인데, 이 블랙 프라이데이가 며칠 휴일이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쇼핑이 이루어지고 해서 이것을 반대하는 그린 프라이데이가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린 프라이데이는 단어 그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알수 있다시피 환경을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걸 취지해서 만든 그러한 저 그린 프라이데이입니다. 그래서 블랙 프라이데이는 그 환경을 굉장히 좀 파괴하고, 그린 프라이데이는 그 파괴하는 환경을 보호하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그런 날짜, 날이 되겠, 기념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우리에게 환경을 좀더 생각해 보도록 하는 그런 취지의 글이 되겠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1980년대 초반 이후로 씬스가 일단 나오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전조 완료 나와야 되는 거 알고 있죠? 블랙 프라이데이는 a kind of 일종의 unofficial US holiday다라는 얘기야. 자, kind of 일종의 비공식적인 미국의 휴일이다. marking 하면 뭣뭣을 나타내는 이런 뜻이죠. The beginning of holiday season 하면 holiday season의 시작을 나타내주는. The consequent 결과적으로 The most profitable time for retailers in the year 그해 자 소매업자들에게는 가장 profitable 하면 가장 수익성 있는 그러한 시기라는 얘기죠. 그러나 in the recent years 최근에 new movement만 새로운 운동이 이런 얘기죠. 새로운 운동이 자 이게 바로 그린 프라이데이가 되겠죠. Come to has come to light 원래 come to light 하면 밝히다 이런 뜻인데 그 새로운 운동이 생겨났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완전한 문장이니까 다음에 준동사가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뭐뭐 하면서 A more ecological philosophy 하면 더욱더 생태적인 생태학적인 그런 철학을 친환경적인 철학을 더하면서 언급하면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 새로운 움직임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Come to light, 발생하다 이런 뜻이에요. 밝혀주다 이런 뜻도 되고. The movement, 이 운동은 is called 뭐뭐라 불리운다. Green Friday라고 불리운다. 그리고 it, 그래서 it는 바로 the movement죠. 이 운동은 Green Friday는 seek to 하면 모색하다라는 얘기죠. 여기 raise awareness about 꼭 알아놓으세요. 뭐뭐에 대한 인식을 높이다라는 얘기. Raise awareness about 뭐뭐에 대한 인식을 높이려고 모색한다. Seek to 모색하다. The damage. Damage는 뭐야? 손상이 되겠죠? 어떤 손상이냐면 여기서 that은 목적격 관계대명사로서 생략이 가능합니다. 생략 가능하고. 자, Black Friday 주어고 bring이 동사인데 이 동사의 목적어가 앞에 있는 damage가 되는 거죠. To the environment야. 자, 그러면 블랙 프라이데이, 흥청망청 쓰고 쇼핑하는 블랙 프라이데이가 환경에 가져오는 그러한 피해, 환경으로 가져오는 그러한 피해에 대한 인식을, 어연 인식을 좀더 높이려고 모색하는 그러한 운동이다, 라는 얘기죠. 자, think of 한번 생각해 봅시다, 라는 얘기야. 뭘 생각해 주냐면, the carbon emission, 탄소, 이산화탄소 배출과 탄소 배출. caused by, 뭐뭐에 의해서 야기되어진, by driving to the mall, 쇼핑몰까지 운전해 가면서 야기되어진 그런 탄소 배출과, 또 하나는 쇼핑은 선적이 되겠죠. 보내는 거, 운송. millions of items around the world,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개의 품목을 운송하는, 배송하는 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the plastic 쓰레기 일 가리키겠죠. produced by, 뭐뭐에 의해서 야기된, 만들어진, 포장지에, 포장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플라스틱 쓰레기와, 자, 엔드가 있어 마지막으로 이런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심지어 장기적인 쓰레기죠. produced by, 뭐뭐에 의해서 만들어진 쓰레기야. mindlessly, 아무 생각 없이 이런 얘기죠. by가 전치사니까 다음에 동명사고, things, 물건을, 어떤 물건이냐면 that,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목적격 관계되면서 생략되어 있고, we don't need야. 우리가 필요하지 않은 물건들을 아무 생각 없이 구매함으로써 만들어지는, 생산되는 그러한 엄청난 장기적인 그러한 쓰레기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think of의 목적어가 하나의 명사고, 두 번째 명사고,
세 번째 명사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서 끝난다 이렇게 신호를 주는 거야. 그다음에 여기까지가 바로 네 번째. 하나, 둘, 셋, 네 개의 명사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조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 보면은, 자, 뭣뭣에 의해서 야기된, 자, 탄소 배출이 되겠죠? 그다음 프로듀스, 포장에 의해서 생산되는, 만들어지는 그런 플라스틱 쓰레기. 그 다음에 또 아무 생각 없이 물건을, 필요치도 않은 물건을 구매함으로써 발생되는 그런 장기적인 쓰레기. 그래서 caused by, produced by, produced by 이 형태도 좀 조심해 알아놓을 수 있도록 하세요. 자, Green Friday는 is about 뭣뭣에 관한 것이다 이런 얘기죠. about 전치사니까 다음에 ing 나와 있고, the way, 자 다음에 대시 how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the way와 how는 같이 쓸수 없기 때문에 we se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날은 바로 뭐냐면 이거는 블랙 프라이데이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자, 블랙 프라이데이를 우리가 바라보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에 관한 것이다. 변화시키고 그런 다음에 스위칭. 여기 스위칭 나와 있죠. 스위칭. 바꾸는 것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 전부 다 어바웃의 체인징, 스위칭 같은 뜻이죠. 자, 바꾸는데 뭘 바꿔요? 우리의 마인드셋, 사고방식을 바꾸는 거죠. 자, 바꾸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자, from에서 to로 바꾸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살아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계속 쇼핑을 독촉하는 거야. 이러한 것에서부터, 이러한 사라고 하는 행위로부터, 그 다음에 to, finding, ing죠. from A to B는 from A to B가 다 전치사예요. 그래서 by는 하나의 그냥 단어로, 표로 생각하면 됩니다. 표. 자, 사라고 하는 이러한 행위로부터 find the alternate way 대안적인 방법을 찾는 것에 이르기까지 from A to B, A로부터 B에 이르기까지 자 사는 것에서부터 자 B 쪽으로 이런 얘기야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스위치 우리의 자 생각을 바꾸는 거죠. from에서 이러한 행위로부터 이런 행위로 바꾸는 거에 되겠습니다. 스위치 from A to B, A로부터 B로 바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스위치 from A to B 하면 자, A로부터 B로 바꾸다. 무엇을? 이 목적어를 이렇게 되는 거죠. A에서부터 B로 바꾸다 이런 얘기. 자, 사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대안적인 방법을 생각해 보는 쪽으로. 대안적인 방법 뭐냐면 during the holiday season 이 블랙 프라이데이 비공식적인 휴일 기간 동안에 선물을 주는 그런 행위에 대한 대안적인 방법. 자, 나는 개인적으로 보면 이것이 여기 보통 alternative way 하면은 뭐뭐 하기 위한 방법이라기보다는 뭐뭐 하기 위한 방법이니까 to 다음에 ing가 왔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to give보다는 개인적으로는 자, gift giving이 훨씬 더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출제자가 이렇게 냈으니까 할수 없겠지만, 변형을 할 수도 있고, 원문에 나올 수도 있겠지만, 자, 이 휴일 기간 동안에 선물을 주기 위한 그러한 대안적인 방법. 그래서 여기서는 이 to give 이 형태로 그대로 인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휴일 기간 동안에 선물을 주기 위한 대안적인 방법,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 to ing가 되면, 선물 주는 행위에 대한 대안적인 방법이 되는 거고, 이것은 뭣뭣에 대한 대안적인 방법이 되는 거고, 선물을 주기 위한, 이렇게 되면, 형용사정법으로 앞에는 명사를 꾸며주니까, 대안적인 방법을 찾는 것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사고를 바꾸는 것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So, 그래서, we don't cause, 야기하다죠? further damage, further는 더 추가적인 피해를 야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디? the earth, 우리 지구에, 자, 그 다음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보면, 자, 이거 좀 살짝 지워볼게요. 자, even if 설령 뭐뭐일지라도 이런 얘기가 되겠죠. Only a small percentage of the population. 자, 우리 인구의 소수의 적은 비율이니까 우리 인구의 상당히 적은 비율만이라도 make the switch. 이렇게 변화를 한다 할지라도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우리의 인구의 상당히 적은 수의 사람들만이 이
이러한 변화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굉장히 대단한 것을 의미한다. 환경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 내용적으로 어려울 건 없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면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표 안내문을 좀 빼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네 번째 문제. 자, 베럴 루비는 was born. 태어난 곳에서 항상 수동태가 되고 필라델피아에서 그리고 자랐다르니 워싱턴 DC에서. 자, 다음 문장은 it was that 강조구문이 되겠습니다. 자, it is that 강조구문은 자, 보면은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it is that 강조구문을 이렇게 강조하고자 하는 말을 이 사이에 집어넣고 뒤에 만약에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 그다음에 부사나 이렇게 수식어 등이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나오면 자, 이것은 보통 이제 우리가 주어를 강조하고 싶으면 주어를 이 사이에 집어넣으면 되고 다시 말하면 여기 주어가 없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목적어를 강조하고 싶으면 목적어가 이 사이에 또 들어가면 돼. 그러면 여기는 수식어고 부사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목적어가 없는 상태고 그다음에 목적어가 이제 완벽할 때 이렇게 부사나 수식어구가 이렇게 수식어가 이제 이것이 일로 들어갈 경우에는 뒤에는 완전한 문장 구조를 가져야 돼. 다시 말하면 뒤에가 완전한 문장 구조일 경우에는 부사나 부사구만이 수식, 부사절만, 부사나 부사구나 부사절만이 수식이 된다. 그러면 여기는 짝꿍의 여기도 전치사 구조, 부사구라고 볼수 있는데 이것이 있으면 뒤에 주어, 동사 다음에 목적어, 완벽한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사실상은 여기 스타트가 동사고 여기 전체를 목적으로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한 문장 구조가 이렇게 나와 있는 구조가 된다라는 걸 알아놓고. 자, 그러면 그녀가, 자, 애스트로노미, 천문학에 관심을 발달시키기 시작한 것은 워싱턴 DC에서였다. 인이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뒤에가, 자,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완전한 문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한 문장이 있을 때는 부사나 부사구나 부사절만이 강조될 수 있다. 인이 없으면은 들어갈 자리가 이 자리에 없습니다. 왜냐면 원래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수식어 구동에 완벽한 문장에서 하나씩 빼서 강조되기 때문에 뒤에가 완전한 문장인 구조일 경우에는 수식어만이 강조될 수 있다는 걸 반드시 잘 알아놓을 수 있도록 하세요. 굉장히 이때 강조문으로 많이 나오는데 지금 이 설명을 잘 이해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녀는 earned, 자 벌다, 얻다 이런 뜻이죠. Master's degree 하면 석사학위를 받았다느냐. 코넬 대학에서 1951년에 Doctor's degree 박사학위를 받았다. 조지 타운 뭐지 유니버시티 1958년 4년에 그리고 22살에 약관의 나이에 she made headline 하면 make headline 하면은 헤드라인을 장식하다니까 대서특필되다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shock 또 그래서 과학기를 놀라게 했다느냐. 동사 1, 동사 2가 되겠죠. 무엇을 이러한 이론으로 무엇에 관한 The motion of a galaxy 은하계의 움직임의 이동에 관한 이론으로서 어렵니다. 네. Galaxy 은하계를 가리킵니다. 1925년에 루빈은 started as a researcher 연구가로서 활동을 시작했다. 어디에서? Carnegie Institution 하면 Carnegie 연구소에서 그리고 이것도 동사 1, 앤드로 동사 2가 되죠. Became the first woman 하면 최초의 여성이 되었다. 어떤 여성이냐면 Permitted, 허가받은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사이에 who was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주격 공개되면서 비동사 생략 가능하죠. 자, 그러면 여기에 Permitted to니까 뭐뭐하도록 허용된 자, Hale Telescope 이 망원경을 사용하도록 허락되어진 최초의 여성이 되었다는 얘기죠. 자, 여기 Permitted란 단어를 잘 형태를 조심해서 알아놓으시도록 하고 She made a groundbreaking observation. Make observation은 관찰하던데 아주 groundbreaking 역사에 남을 만한 획기적인 이런 뜻이죠. 아주 대단히 획기적인 그런 관찰을 했다라는 어떤 관찰이냐면 자, 이건 좀 지어보도록 할게요. 자, that provide 자, 주격 관계되면서죠. that 주격 관계되면서 provide evidence 동사 목적어죠. for the existence of vast amount of dark matter in universe 하면 우주에서의 자, 어두운 물질, 검은 물질의 엄청나게 많은 양의 자, 검은 물질의 존재에 대한 증거를 제공했던 그러한 아주 획기적인 그러한 관찰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런 획기적인 관찰을 했다. 그래서 he won many prizes, 많은 상도 받았다. 그녀의 work는 여기서 업적이란 뜻입니다. 업적. 업적에 대해서. 그러나 never, Nobel prize를 따지는 못했다. 여기는 won이 생략되어 있는 구조가 되겠죠. 앞에 있는 거. 그리고 2016년에 사망을 했고, is celebrated as 널리 기려지고 있다. 그죠? 인정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as someone, 이러한 사람으로서 어떤 사람이야? 자, 이건 지우도록 할게요. 어떤 사람이냐면, who worked to lead the way, 주도했다는 얘기죠? for women, 여성을 위해, 천문학과 물리학 분야에서 여성을 위해서 그 길을 이끌었던 일을 하기 위해서, 그죠?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길을 이끈다는 얘기는 결국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자, 천문학과 물리학 분야에서 여성들을 위해서 길을 이끌기 위해서 worked, 노력하다죠. 노력하다. 노력했던 여자로서 칭송되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칭송되어지고 있다. 자, 크게 어려운 거 없어서 간단하게 문장 해석에만 의존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29번. 이제 좀 긴 문장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조금 이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자, 잘 보도록 할게요. 어법 문제였는데 사실상 어법은 뭐 크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자, all social interaction 하면 모든 사회적 상호작용인데 interaction은 여러분들이 그냥 사전적인 의미는 상호작용이지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social interaction이라고는 사회생활의 어떤 교제를 가리킵니다. 교제. 누구와 사귀는 거. 모든 사회적 교제 활동은 require, 무엇을 필요로 한다? common ground, 공통의 기반을 필요로 한다. 자, 그 다음에 기반인데, 전사 플러스 위치가 이렇게 나오면, 항상 전사 플러스 위치가 나오면, 위치는 앞에 있는, 자, 이 문장, 명사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기 때문에, 그 기반 위에 이렇게 되면 돼. 그리고 전사 플러스 위치 다음에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돼요. The involved party, 관련된 당사자들이 주어져. can coordinate 동사 목적어가 완전한 문장이죠. 자, 그러한 공통의 기반 위에 관련된 당사자들이 그들의 행동을 서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러한 공통된 기반을 필요로 한다. 자, in the independent group 하면 상호 의존적인 그러한 집단 내에서는 자, 어떤 집단이냐면 이 집단 안에서는 이렇게 번역해 주면 되겠죠. 맞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그룹, 위치는 앞에 있는 그룹을 가리키니까 집단 내에서 인간과 다른 영장류들이 live, 살아간다. live는 자동사라 live in 이렇게 연결되는 구조가 되겠죠. 인간과 영장류가 살아가는 그러한 상호 의존적인 집단 내에서 여기까지를 우리가 이제 하나의, 여기까지를, 자, 이거는 하나의 부사역으로 보면 되겠고. 개인들은 must have even greater common ground 하면 심지어 더큰 공통 기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여기서 even은 비없고 강조부사가 되겠죠. 자, even, still, a lot, 그죠? much. 그 다음에 by far,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비없고 강조부사가 되겠죠. 자, greater, 심지어 더욱더 큰 공통기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뭐뭐 하기 위해서는 확립하고 maintain,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social relationship, 사회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소셜 릴레이션십이 바로 소셜 인터랙션을 표현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공통 기반은 바로 뭐냐면 모랄리티. 여기서 이제 계속 공통 기반이 필요해야 된다. 공통 기반이 있어야 된다. 일반적으로 모든 사회 그 사람들 생활을 하려면 공통 기반이 있어야 되는데 또 이렇게 상호 의존적인 집단 생활을 하는 우리 개인들은 더 훌륭한 큰 공통 기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공통기반이 바로 뭐냐? 도덕성이 되죠. 도덕성이 무너지면 사회의 토대가 무너지기 때문에 공통기반으로서 도덕성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자, 이것은 that this is why, 뭐뭐한 이유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why 다음에는 결과가 나오죠. 자, morality, 도덕 is defined as 뭐뭐로서 정의되다라는 이야, 규정되다. A shared set of standards가 되겠죠. 공유된 일련의 기준이라고 규정이 되는 이유이다라는 얘기죠. 무엇을 위한 규정이냐면 for judging right and wrong in the conduct of social relationship 하면 사회관계 행위에 있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한 공유된 사회 기준으로서 규정되고 있는 이유이다라는 이야. 무엇이? 바로 이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이. 도덕성이 없으면 우리가 사회생활에 하는 데 있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도덕성이 바로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가장 공유된 그러한 일련의 기준들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거. No matter how it is conceptualized. conceptualized는 개념화시키다는데 수동태니까 개념화되다. 이 도덕성이 어떻게 개념화된다 할지라도, 이런 얘기죠. 어떻게 개념화된다 할지라도. 다시 말하면, whether절. 자, 이거는 내가 이제 가로로 써놓은 건데, 이게 빠진 걸로 봐야 됩니다. 이 도덕성이 신뢰성, 협력, 정의, 그 다음 보살핌, 이러한 것으로서 개념화되든지 간에, 이런 얘기죠. A든 B든지 간에. 자, 신뢰성, 협력, 정의로 개념화되든지 간에, 아니면 또 사회를 보살피고 남에게 배려를 하는 행위로서 개념화되어지든지 간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전부 다, 자, 삽입절이 되겠습니다. 부사절. 그 다음에 no matter how it is conceptualized 부사절이야. 복합관계는 부사절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전부 다 우리가, 여기까지는, 자, 요거를 부사절로 묶어버리고, 웨더절도 부사절로 묶어줘. 앞에는 복합관계되면서 부사절이고, 뒤에는 그냥 부사절로 나와 있어요. 이거 묶어버리면, 부사란 말이 들어간 것은 무조건 문장 성분에 취급을 안 해주기 때문에, 여기부터 문장이 다시 시작되는 거야. 그러면, 모렐러티가 주어니까, 여기 실제 문제에서는 이걸 to be로 나와 있는데, is가 돼야 되죠. 문장에는 동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about the treatment of people in social relationship. 자,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관계에 있어서 사람들을 대우하는 것, 사람들을 다루는 것에 관련된 것이다, 라는 얘기죠. This is why. 이것은 뭐뭐한 이유이다. 그래서 likely는 형용사로 쓰인 게 아니라 부사로 쓰인 겁니다. 아마도 십중팔구는 이런 뜻이죠. 이것이 바로 뭐뭐한 이유이다, 라는 얘기, 아마도. 뭐뭐한 이유일 게다, 이런 얘기가 되죠. There is surprising, 어떤 놀라운 합의가 있다, 이러니. Across a wide range of 하면 광범위한, 이런 뜻이죠. Perspective는 관점이고. 자, 그러면 광범위한 관점에 걸쳐서, 이런 얘기야. 걸쳐서 놀라운 합의가 존재한다, 이런 얘기죠. 자, 어떤 합의냐면 대터구 동격입니다. 자, 여기 보면 놀라운 합의가 있고, 이 놀라운 합의와 이 대는 서로 동격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동격의 접속사가 됩니다. 접속사. 동격의 명사절이 끼는 접속사. 뒤에 완전한 문장 구조가 나와야 됩니다. 뒤에 완전한 문장 구조가 나와야 됩니다. 자, 공유된 이러한 도덕성에 대한 인식은 is necessary, 주어, 동사, 형용사 다 나와 있죠? 사회 관계에 있어서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이게 시험 문제에 와수로 나올 수 있거나 뭐 이렇게 절대 안 돼. 위치도 안 됩니다. 위치도 안 돼. 무조건 된만이 가능하다. 동격의 접속사는 된만이 가능하다. 이게 위치로 바뀌어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고. 자, 도덕성에 대한 공유된 인식이 사회관계에서 필수적이라고 하는 뭐뭐라고 하는 놀라운 합의가 존재하는 이유이다라는 이야. 자, 여기서 이유다. 이것도 조심하고. because로 쓰지 않도록 조심하고. 자, 이건 좀 지워보도록 할게요. 복잡하니까. 자, 그 다음에 잘 들으세요. evolutionary biologist 하면 진화 생물학자들, 사회학자들, 철학자들 모두가 다 이런 얘기죠. seem to 뭐뭐처럼 보다. 동의하는 것처럼 보이다. 누구의 의견에? 사회 심리학자들 의견에 동의하는 것처럼 보이다. 다시 말하면, 이 대또 접속사죠. 자, the independent relationship within groups. 이렇게 되죠. 집단 내에서의 상호 의존적인 관계는, 자, 이 상호 의존적인 관계가 주어인데, 자, 목적격 관계되면서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서 이 부분을 조심하세요. 시험에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on 조심하고, depend on이 꼭 와야지 목적을 받을 수 있어. 여기 depend on의 목적어는, 자, depend on의 목적어가 앞에 independent relation 주어로 나가 있죠. 그러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야. 이것이 주어 동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인간이 dependent, 의존하는 집단 내에서의 상호 의존적 관계는, 이게 주어니까 동사가 are가 되는 거야. 조심하고. 동사 are가 됩니다. 이러한 관계는 가능하지 않다. 뭐뭐 없이는
공유된 도덕성 없이는, 자, 빈칸 채우기 조심하고. 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선, 이렇게 일반적인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공통의 기반이 필요한데, 그 공통의 기반이 바로 도덕성이다. 도덕성은 왜 필요하냐? 우리가 훌륭한 사회생활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이 도덕성이라는 것이 서로 상호간의 신뢰, 협력, 정의, 또 보살핌, 여러 가지로 개념화 되든지 간에 그거 상관없이 도덕성은 바로 사회관계에 있어서 사람들과 서로 사람들을 다루고 하는 데 있어서, 대우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좋은 내용의 글이 되겠습니다.